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오랜만인데? 반가운 마음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리액션 비디오입니다. 이틀 전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다이못이라는 비디오고,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모두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이게 가사가 대박입니다. 가사. 자, 왜 가사 얘기를 했냐면, 저는 예전에 라치오의 가사에서도 다른 곡에서도 비슷한 가사를 본 적이 있는데, 라치오는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고 싶은가 봐요. 굳이 힙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곡, 대중적인 음악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치오도 힙합을 좋아하는 리스너들한테 비판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가사에 그런 게 느껴져. 자신이 가는 방향은, 음악적인 방향은 다양한 음악을 하고 싶은 거고, 나는 뭐든지 다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잘 나간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음악의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저도 어차피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 편견을 이야기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힙합에서도 요즘에는 뭐 트랩이 유행이면은 트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붐뱁 래퍼들을, 아, 저 사람들은 한물 갔어, 올드스쿨이야,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먹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견일 수 있잖아요. 다시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편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음악도 있고 저런 음악도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라치오의 가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의 다이머시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재밌는 가사예요. 라치오가 돌아왔는데, 나는 평범한데 잘생긴 남자처럼 연기한다고 말하지 마. 사람들이 보는 시선인가 봐요. 전체 여자는, 모든 여자는 천사처럼 나와 채팅을 한다. 나는 저주하는 놈들을 말하고 싶지 않아. 좀 라치오의 가사의 느낌에 굉장히 좀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모든 음악 장르를. 나의 노래는 모두 돈이야. 또한 욕설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 단발머리 여자들은 그래도 내게 올 수 있어. 내 노래는 여전히 거기 있고 지치지 않아.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이거는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어. 롤렉스는 없지만 내일은 너무 멀어. 향이 나는 냄새에 시골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이게 번역은 한글로 똑바로 된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래퍼들이 성공하면 항상 그 성공할 때 구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벤츠를 산다라든가 롤렉스를 산다라든가 그런 것들. 안 하는 래퍼들도 있다는 거를 라치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 래퍼에 보면 릴 디키 같은 거지. 릴 디키 같은 래퍼는 나는 성공을 했는데도 명품 옷을 사지 않는데, 나는 다 저금할 건데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래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래퍼들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걸로 치장하고 싶지 않아. 난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할 거야. 그런 거죠.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먹고 가니까 아직도 어리지만 되게 성숙된 느낌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힙합을 가지고 오니까 반갑긴 하다. 그래, 나도 그래.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모든 래퍼의 패션 스타일, 모든 래퍼의 음악 스타일을 모두 따라갈 필요는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만의 스타일대로 하고,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각자만의 삶의 방식과 음악 인생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결과는 무조건 인기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 뷰스라든가 뭐 스트리밍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결과는 말해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사실 뭐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라치오 노래들 중에 공격적이다. 어그레시브해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퍼포먼스들이 다 의미가 있어. 가사를 해석해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팩이 있어서 좋아. 라치오의 다이모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 2012년인가요? 한국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왔습니다. 강남스타일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싸이라는 분은 힙합을 근간으로 음악을 만들었던 분들이었어요. 뭐 타이틀곡은 싱글곡은 아니었지만 싸이의 앨범 수록곡에는 진짜 힙합곡들이 꽤 많았습니다. 힙합 아티스트들과 작업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들고 왔을 때 좀 대중적인 코드의 어떤 일렉트로닉 EDM 음악을 가지고 왔을 때 힙합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댓글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노래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싸이의 음악이 약 조롱을 많이 당해요. 한국에서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속담도 생겼어요. 음악 커뮤니티, 뭐 힙합 커뮤니티에서 조롱당하거나 비판을 받은 음악은 상업적인 성공을 합니다. 싸이가 한국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고 결국은 세계로 나가서 이제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역사, 유튜브의 역사를 만드는 대단한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기록을 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되고 해외 아티스트들이 강남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SNS에서 얘기를 하니까 비판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노선이 바뀐 거예요. 아, 싸이 강남 스타일 너무 좋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뱀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결과는 뭐 비판을 하건 뭐하건 결국 라치오는 유튜브 통해서 제가 보면은 조회수가 막 몇천만 뷰, 1억 뷰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라치오의 음악을 정말 듣기가 좋고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잖아. 많은 팬들이 있잖아. 그리고 라치오가 그만큼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듣는 스타일이 나랑 취향이 안 맞기 때문에 비난을 한다는 거는 그 비난을 하는 헤이터들한테도 좀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그게 오히려 아티스트가 더 상업적인 성공을 하게 도와주는 길이에요. 저는 뭐 물론 라치오의 음악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저희 스타일과 맞지 않는 음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맞지 않는 음악들이라고 제가 그 아티스트들을 비판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라치오가 이렇게 해파 음악을 갖고 온다면 다시 또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곡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라치오가 좀 어그레시브하고 좀 더 공격적인 래핑을 좀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